파업의 의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지금, 국민들에 대한 탄압, 의사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오늘 뭐, 이제 의료계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의료계 파업 문제가, 투쟁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뭐, 전격적으로 정부와 협상이 되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늘 그 협상장에는 최종 서명을 하러 이제 최대집 회장이 나갔는데, 최대집 회장이 합의하려는 장소에 전공의들이 저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졸속 합의 반대한다. 졸속 이렇게 정부와의 야합을 반대한다. 이런 이제 피켓을 들고 강렬하게 항의를 했고, 전공의들은 경찰에 많은 제지도 받고 했죠. 근데 전공의들은 아시다시피 젊은 의사들입니다. 이 젊은 의사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4대 악법에 대해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했던 겁니다. 이번 투쟁의 가장 선봉에 섰고, 가장 핵심에 섰고, 목숨 걸고 싸운 게, 사실 이번 투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의사들이 전공입니다, 바로. 젊은, 저희들의 후배 의사 전공이, 최대집 회장이나 저나 이런 기성 의사들은 이번 투쟁에서 할 말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 열심히 싸운 의사들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들이 존경할 정도로 이 젊은 의사들이 강력하게 투쟁을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 나이 때 그렇게 강하게 투쟁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젊은 의사들이 목숨 걸고 나섰고, 의대생들까지 나섰고, 이번 투쟁이 문재인 정권 그 천하의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뒤로 물러나게 된 것은 이 전공의들의 강력한 투쟁과, 그리고 또 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투쟁,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투쟁의 핵심은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공의들의 반대를 이렇게 무릅쓰고,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 최대집 회장이 이렇게 정부와 야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젊은 의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젊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쉽게 말하면 우리 광장에서 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서민들,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이 서민들의 대표를 자청하는 사람이 가서 야합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최대집 회장 박주신 고발건이 뭐 무혐의가, 최대집 회장이 오늘 정부로부터, 아, 저, 법, 검찰로부터 무혐의가 받았는 것에 관련성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댓글도 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공의들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야합은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를 뿌리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가족과 같은, 정말 목숨 걸고 전공의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뒷전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 전공의들을 뿌리치고 야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슬 퍼른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최대집 회장이나 저 같은 기성 의사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의사를 시작하는 젊은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투쟁에 앞장섰던 거고, 그들이 사실은 문재인의 그 형사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투쟁했던 겁니다. 강력하게 투쟁을 했고, 최대집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공의들한테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싸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끝까지 싸워달라.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오류, 공공의대, 공공의사, 의사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정원 4,000명 의사 양산 찍어내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못 싸우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후배 의사들이 싸운 겁니다. 이 젊은 의사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별로 못 싸우니까 미안하니까 전공의들이 너무 열심히 싸우니까 이 젊은 후배 의사들이 열심히 싸우니까 내가 감옥 갈 테니 열심히 싸워주세요. 우리 자 태극기 집회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극기 집회 리더가 아니면은 뭐 보수 국민들의 리더가 아니면 뭐 우리 국민 전체의 리더가 있는데 내가 감옥 갈 테니 끝까지 싸웁시다 해서 국민들이 끝까지 싸우니까 자기는 가서 합의를 해버리는. 이건 말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응? 동의도 없이 전공의들 동의도 없이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가장 열심히 싸우는 전공의들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전공의들이 경찰에 의해서 맞고 자기는 안에 그 장소에 협상 장소에 못 들어가니까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회원들에 대한 저는 이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의사들이 경찰한테 탄압받게 만들면서 밖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야구를.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오늘 이 젊은 의사들은 안 된다고 협상장에서 그러는데,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정권과 불미스럽게, 유감스럽게 합의를 했습니다. 장소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 전공의들이 이렇게 막으니까, 불법 집회라고 처벌하겠다고 정부가 협박까지 했어요. 자기들은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 뜻에 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권하고 야합하면 안 되죠. 이 젊은 의사들이 피눈물이 난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후배들이 믿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막 투쟁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서 야합해버리면 다음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감옥에 간다고 하더니, 끝까지 투쟁하라고 하더니, 자기는 들어가서 야합을 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독선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심지어는, 저도 언론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한 거를. 이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절차. 회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회원들은 뭐 졸입니까? 장기판 졸입니까? 전부 다? 회원들이 투쟁을 해왔고, 회원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렇게 물어봐서 회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자기가 그냥 무슨 짐이고 국가입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데모하고, 같이 파업하고, 같이 감옥 갈 각오로 투쟁할 때는 그러다가 혼자서 서명 장소까지 거기가 막히니까 후배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 나를 밟고 가라 못 한다고 하니까 장소까지 옮겨서 해버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몇주 이상 그렇게 피를 말리면서 싸워온 후배들한테 그 후배들의 설득함 없이 동의 없이 문재인 정권하고 내 맘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싸워온 거는 전공의들이잖아요. 너무 미안해요. 교수들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집안의 애라도 애를 설득하고 나서 강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거죠, 절차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 끝까지 싸워달라. 감옥은 내가 가겠다 해놓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아버리고 자기는 야합을 해버리고. 이러면 누가 앞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의 유수의 병원 아닙니까? 아산병원. 빅5에 들어가는 병원.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무슨 이런 야합이 있느냐, 최대집 회장. 아산병원 교수님들은 이 젊은 의사, 의대생과 전공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아산병원 교수님이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대집 회장과 문재인의 야합에 대해서. 아산병원 교수들은 전공의를 지지하고 전공의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게 아산병원 오늘 교수님들의 성명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상식적인 분들이에요. 어떻게 젊은 사람 앞세워서 투쟁을 하다가 젊은 의사들 동의도 없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의대생하고 젊은 의사들 손을 뿌리치고 문재인한테 독단적으로 최대집 회장 혼자서 서명할 수 있느냐. 동의 절차, 설명 절차, 이거를 거쳐야죠. 지금까지 목숨 바쳐 투쟁한 젊은 의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산병원 교수들은 독단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이 젊은 의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독단적으로 합의서에 야합한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보호하겠다. 오늘 합의서에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 보호한다는 합의문도 없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만 합의해버리면 됩니까? 같이 전쟁하다가? 너무 황당한 거죠. 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후배 의사들은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 체포한다. 여기 오늘 계속 반대하면 강제로 체포하겠다. 이런 협박받으면 하면서 회장이란 사람이 가서 합의를 해버리는. 의료계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여기서 정부하고 합의 못하니까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합의를 해버리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국민분들도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지금 의료계도 난리 났습니다. 대의원들 사이에, 의사들의 대표인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대부분이 최대집 회장 사퇴해야 된다. 왜 독단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느냐. 의사들의 대표인 대의원들한테도 양해나 동의를 안 구했어요. 전공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뭐 교수들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야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같이 했으면은 같이 동의를 구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양대 학교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한양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투쟁하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이들 이렇게 있는데 가짜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우는 우리 젊은이들,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 싸우고 있는데 의협회장을 비롯한 현 의협집행부는 절대 정책 철회를 불가를 선언하는 정부의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런 졸속 행정으로 급기야 젊은 전공의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한양대 교수협의회에서도 이런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사회의 하부 단체인 안산시 의사회에서도 최대 지회장은 안산시 의사회의 성명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협회장 최대집은 의료 4대학 철회와 의료 정상화의 열망을 안고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앞장선 투쟁에서 투쟁은 젊은 사람들을 앞세우면서도 감옥은 내가 가겠다며 입 바른 소리로만 점철하더니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절규하며 붙잡는 손마저 뿌리치며 최대 지회장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정부의 합의안에 기어이 서명을 하고야 말았다. 지금 제가 안산시 의사회 성명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서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안산시 의사들은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이에 성명서를 내는 바이다. 최대집 회장이 원래 의협회장 되기 전에 안산시 회원이었죠. 안산에서 개업했었죠. 최대집 회장이 원래 있던 안산시 회원이었는데 안산시 의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최대집 회장 고향인 의사회에서 최대집과 모든 의협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라. 안산시 의사회의 3대 요구 조건. 2. 최대집은 회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퇴하라. 3. 금일 합의하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라. 상기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안산시 의사회는 모든 직역 및 지역 의사회와 회원들과 연계하여서 귀하들의 책임을 물을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우리의 내부의 적을 최대집 회장은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안산시 의사회는 규정했습니다. 또한 최대집 현 회장과 그와 더불어 이 만행을 저지른 임원들을 원래가 경자년이죠. 경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의협의 역사에 그 오명을 영원히 남기도록 할 것이다. 안산시 의사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원들이 반대하는, 그러면 회원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회원들한테 투쟁하라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이 회원들 동의도 없이 문재인하고 정부하고 그렇게 야합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타협을 한게 아닙니다. 누가 뭐 이렇게 타협을 하면 되나요? 그러는데 최대집 회장 사퇴하라는 성명서가 뭐 안산시 의사회에서도 나오고 대의원회에서도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회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아산병원 교수님들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한양대 교수님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젊은 의사들의 안 된다는 손을 뿌리치고 가서 독단적으로 합의를 하느냐? 예?
경자년에, 원래 경자년에 치욕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 이 너무 내가 미안해요. 이 전공의 분들 생각하면. 이분들 참 앞장서서 투쟁하고, 이 정말 눈물로 투쟁하는데, 이안 된다는 이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가서 사인해버리는. 참, 참, 이거는 문제죠, 문제. 응? 그래서 오늘 참 이런 황당한 합의에 대해서 국민분들이나 우리 의사 회원분들이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밤늦게 이렇게 켰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참 눈물의 성명서가 나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최대집 회장의 의협 회장 할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가장 가까운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이 사람이 최대집 회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가장 최대집 회장을 지지해왔던 의료계 내에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환규, 최대집 회장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조차도 내가 최대집 회장을 의협회장으로 지지한 것이 그 판단과 선택이 틀렸음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제가 최대집 회장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가장 최대집 회장을 옆에서 지지해왔던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나는 후회합니다. 최대집 회장을 지지했던 것을. 평소에 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가장 최대집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이 되도록 가장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최대의 지지자였던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저의 판단과 내가 최대집을 의사협회 회장으로 만든 판단과 선택이 틀렸음을 알게 됐고, 내가 그 사람을 최대집 회장을 의협회장으로 지지한 것을 사죄합니다. 의사 회원분들께 사죄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료계는 참 지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투쟁은 함께 했으면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젊은 의사들 뒤통수 때리고, 젊은 의사들이 안 된다고 가서 항의하는데 경찰이 막 협박하면서, 장소까지 막 옮겨가면서, 그렇게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응?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의대 교수님들도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사직하겠다, 진짜,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마당에 의회장이 회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가서 합의해버리면 안 되죠. 회원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최대집도 마찬가지고, 무슨 국민들 앞에, 회원들 앞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산병원 교수님들도 이게 무슨 짓이냐. 젊은 의사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말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정부하고 합의하는 그게 뭐냐. 이때까지 젊은 의사분들 투쟁에 앞장서 주십시오. 문재인이가 급박할 때는 투쟁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던 최대집 회장이 어떻게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배제하고, 중심에 있었던 전공의들 다 배제하고, 그 정말 어린 의대생들 다 배제하고 자기가 가서 야합하는 사인을 합니까? 네?
파업의 이유가 4개였습니다. 의대 정원, 의사 찍어내기, 돈 찍어내기 하면 의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 포퓰리즘, 사회주의 의료 하려고 공공의사 만드는 거안 된다. 원격 의료 하는 거안 된다. 보약 급여화 안 된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합의문에는 이거 안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4대학 철회라고 그래놓고 4대학 철회된 거 하나도 없는데 다시 논의해주겠다. 다시 논의해주겠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논의해주겠다는 거에 전공의들의 손도 뿌리치고 회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가서 사인해버리는 이건 아니죠. 14만 명 의사 회원들이 있는데 자기 개인 게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 사람이 항상 끝이 중요한데 어떻게 의사 이 파업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쪽팔리죠 국민들 앞에서도. 응? 이게 오늘 민주당하고 최대집 회장하고 합의했는 합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합의문을 한번 보십시오. 의대 그 의사 정원 확대, 포퓰리즘 정책, 공공의대 신설, 이 정책, 이 4대 악법에 대해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지금 젊은 의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교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위기의 임시 방편으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 제대로 해석해보자. 제가 합의문 원문이거든. 코로나가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말은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이죠.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말이 또 웃깁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합의문입니다. 자, 논의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전에 전공의들이 거부했던 제일 처음에 안 하고 똑같아요. 민주당의 말은 단 한마디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정세균 총리 만났을 때 통큰 양보를 해달라 그랬는데 최대집 회장이 통큰 양보를 했어요. 통큰 양보를. 응? 정부한테 오히려. 응? 공공의대 4대 악법을 철회하겠다는 건 없어요. 4대 악법 중에서 단한 가지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잠시 논의 보류하고 다시 논의 시작하는데 논의 끝날 때까지는 추진하지 않겠다. 민주당과 합의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 끝날 때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논의 끝나고 나면, 논의 끝날 때까지 강행하지 않는다, 합의문이. 그러면 논의 끝나면 강행해도 합의문상 잘못된 거 없죠? 민주당이 190석 갖고 있고, 문재인이가 정권의 힘을 갖고 있는데, 논의해주고, 논의 기간도 없어요. 논의해주고, 논의를 뭐 하루를 해주든, 일주일을 해주든, 저도 이런 합의문 적어 놓으면, 제가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면, 논의 며칠 해주고 일주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강행해도 문구상 뭐가 잘못됐습니까?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는다. 논의 중에 강행하지 않으니까 논의 끝나고 나서 강행하면은 합의문상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젊은 의사들이 발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했겠습니까? 그냥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논의하고 논의 잘안 되면은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토록 국민들 앞에서 사회주의 의료 안 된다고 했는데, 내용상 보면은, 뭐 좋아요. 이런 걸 합의하는 것도 좋은데, 눈물로서 막는
안 된다고 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이 막그 전공의들을 오늘 겁박을 하고, 합의하는 거 방해하면 잡아가겠다고 겁박을 하고, 그러면서, 어? 의협회장이란 사람이 야합을 하면 안 되죠, 정부하고.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동지였다면, 같이 투쟁하는 사람이었다면, 투쟁할 때는 동지라 그러다가 야합할 때는 혼자 해버려요. 내 맘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의사 합의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요,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4대학법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합의문상 추진 안 한다고 한적 없어요.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끝나면 논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논의 기간 중에는 강행 안 하겠다. 논의 한번 해주는 기간 동안은 강행 안 하겠다. 그럼 논의 기간 끝나면 강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합의문 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지, 그렇게 회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회원들이 싫다는데 합의를 하는 건지, 저는 대표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회원들이 싫다면 회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회원들이 또 설득이 안 되면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게 절차잖아요. 이게 절차죠. 정세균, 뭐, 어? 이틀 전에 제가 만난다고. 최대지배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난하고, 하더니, 저는 만나서 통큰 양보를 해달라고 하고 왔어요. 야합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거기 만나러 간 사람이 세작이라고 뭐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금 와서는 그 최대지배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파업을 회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접고는 또 잘했다고 그래요. 너무 내로남불이 심하죠.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뭐 최대지배장하고 측근들이나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라 하다가 전공의들과 교수들이 너무 강력하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갈라치기. 응?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갈라치기. 응? 아, 간호사들이 좋다고. 간호사들이 훌륭하다고. 이런 갈라치기 하다가. 이제는 뭐 최대지 회장하고 회원하고 갈라치기 해버립니까? 전공의하고 갈라치기 해버립니까? 응?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회원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반대하는데 가서 도장 찍는 건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그게 좋다고 생각해도. 백성들이 반대하면 백성들을 설득해야죠. 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고생했잖아요. 지금 뭐, 어? 광화문에서 3년, 4년 투쟁하는 분들도 함께 투쟁했는데, 한 명이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문재인하고 다 합의해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 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사회주의 의료가 되고 있고, 뭐, 공산주의 의료, 정말 의료가 황폐화되고 있느냐. 유럽, 영국, 프랑스의 의료 아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박살이 났잖아요. 영국, 프랑스가. 사망률이 12%, 14%, 15% 되잖아요. 대한민국 코로나 사망률 1.7%인데 거의 10배 수준이 되는 게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주의 언어입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그 엉터리 언어를 하자는 핵심이 김용익 사단이라고. 좌파, 무상의료, 좌파적인 주장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원전 정책도 그렇고, 일부 자기 그 좌파적인 사람, 의사들 중에서도 극히 일상적인 생각이 아닌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 화면에 보이잖아요. 김용익, 김윤, 정기현,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앞으로 재논의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핵심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좌우를 하는데 논의해준다고 해서 추진 안할것 같습니까? 공공의대 추진 안할것 같습니까? 의사 찍어내기 추진 안할것 같습니까? 4대 악법에 대해서 철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젊은 의사들을 선동해가지고 투쟁하고 목숨 바쳐서 감옥 가겠다고 하더니 4대 악법 하나도 철회 안 했는데 뭐 좋아요. 합의하는 것까지. 근데 왜 젊은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 합의 현장에 가서 안 된다고 손을 잡고 막고 하는데 어떻게 회의장까지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정말 이 의료계에 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의료계가. 민주당 뭐 벌써 기사에 이낙연의 작품이다. 뭐 민주당의 작품이다. 미통당, 미래통합당, 뭐 국민의힘당. 거기도 정신 차리세요. 뭔 민주당 이중대처럼 의사들 복귀하라 뭐 이러더니 빚은 다 민주당이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 해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다 합의하고 해결하고 민주당이 다 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또 올라갈 거예요. 예? 참. 이 국립의료원장 정기현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만들었는 게 2018년에 만든 공공의대 계획안. 그게 이번에 그대로 추진됐거든요. 이 사람이 유임이 거의 또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또 재임. 문재인 정부는 뭐 낙하산이라서 뭐 재임하고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거 전공이에요. 이 사람이 공공의대 추진했는데 안할것 같습니까? 낙하산이잖아요. 전혀 저쪽에 전라남도인가 거기에 시골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국립의료원 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북한에 의사 보내기. 북한에 의사 보내려니까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박능호 장관이 100점을 줬대요. 100점을. 이 사람 면접 점수를. 그런데도 뭐 문재인 대통령 측근 아니다. 측근 아닌데 시골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국립의료원장이 됩니까? 참 무조건 오리발이에요. 민주당 쪽의 사람들은 측근 아니다, 대통령 낙하산도 아니다. 깜짝 놀랐다잖아요. 이 사람이 국립의료원장 돼가지고. 근데 개성공단에 한국 의사 보내겠다. 이번에 민주당이 또 한국 의사 보내는 법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얘기가 2018년도 정기현 원장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평양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의사 보내겠다. 의사가 대한민국에 남아돕니까? 그러니까 공공의사 만들고, 의대 정원해가지고 결국에 북한에 의사 보내겠다.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앞뒤를 맞춰보면. 하여튼 뭐 오늘 의료계는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대 지배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뭐저 자체가 합의안 자체가 졸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불씨와 문제가 또 발생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의료계 파업 얘기를 뭐 오늘 각종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의료계 파업이 종결되었다. 근데 그 내막은 그 정말 파업에 정말 고생하고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던 그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완전히 팽당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최대지배장이 문재인 정부와 야합을 해버렸다. 일방적으로 절차가 없이 그 전공의 협의회 회장, 그 박지현 회장을 같이 가기로 그렇게 그 회의체에서 회의가 됐대요. 근데 전공의협의회장은 배제해버리고, 나중에 도장 찍을 때, 뉴스 통해서 알 정도로 전공의협의회장을 배제를 해버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목숨 걸 바쳐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가서 달려갔는데, 경찰 다 동원해가 막아버리고, 장소 옮기면서 합의한다? 이거는 정말 정말 잘못된 거죠. 내일 제가 코로나 정부의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한번 방송을 하려는데 오늘 그래도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셔요. 정말 이분 창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까지 8월 15일 날 집회를 왔는데, 이분이 참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 어렵게 사는 분이잖아요. 이 어렵게 사는 여성분, 아주머니한테 창원시가 3억을 청구했어요. 국가가 3억을 청구했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 질병이 정부가 코로나를 다 퍼뜨려 놓고 중국 바이러스 다수입에가 퍼뜨려 놓고 걸렸는 국민한테 3억을 청구합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국민한테 어떻게 이렇게 고발하고 소송하고. 이분이 43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같이 왔는데요. 43명 중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만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8월 27일 날, 8월 15일도 아니고 8월 27일 날, 의학을 하신 분이고 상식이 있으신 분 같으면, 자, 집단 감염이면 43명이 10시간 동안 버스를 같이 타고 갔다 왔는데 아무도 걸린 사람 없어요. 이게 광화문에서 걸린 겁니까? 이 아주머니는 광화문에서 확진자 본 적도 없고 같이 갔다 왔는 사람 전원 다 검사했는데 다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는데 이 아주머니만 8월 15일에서 12일이 지나서 8월 27일 날 우연히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강제 검사를 시켜서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광화문에서 걸린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한테 3억을 청구를 했는데, 3월 26일 날 검사하라 해서 3월 27일 날 검사 받았대요. 3월 26일 날 창원 씨가 검사하라 해서 3월 27일 날 받았는데, 뭐가 검사를 늦게 받았습니까? 검사 늦게 받았다고 3억을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했더니 이분한테 지원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메일로 어떻게 도우면 되냐 해서 제가 계좌번호를, 제 거를 가르쳐 주고 하면 내가 이분을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분을 도울 겁니다. 무조건 도울 겁니다, 저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이분이 3억을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이분의 남편까지 강제 격리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저는 속으로, 야, 이 아주머니 혼자서, 이뭐 서울에 그 광화문 집회를 자주 다니는 분도 아니래요, 이분은. 그냥 이번에 마침 시간이 돼서 한번 같이 갔다 온 분인데, 이분 때문에 남편도 출근도 못하고 2주 동안, 남편도 어렵게 살고 출근하는 분인데 출근도 못하고 2주 동안 강제 격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이분 가정에 가정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 여성분 때문에 이 아주머니한테 창원 씨가 3억 소송 걸었죠. 거기다 집이 3억 소송 걸렸지. 그것도 무시무시한 창원 씨, 문재인 정부로부터 3억 소송을 당했지. 이 광화문 괜히 갖는 마누라 때문에 2주 동안 남편도 출근 못해서 생계도 지장받았지.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걱정했어요. 아, 이 남편분이 아내분하고 또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주머니한테 제 이동욱 TV 유튜브를 한 3개 남편분한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어제 이메일이 왔는데 이 창원에 이참 3억 소송 당한 분의 남편이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도 전국민 고발운동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 기쁘더라고요. 고발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 이 아내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3억 소송 당해도 이 남편이 참 이해심도 크고 그래도 한 마음이 되는구나, 아내하고.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이분은 직장에서 막 대기 발령, 광화문에 갔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가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그런 또 제가 답변까지 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발령으로 한번 신고를 하시고 또 연락을 달라고. 광화문에 간게뭔 죄라고. 광화문에 갔다고. 또 직장에서 심할서 쓰라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고 정말 착한 국민들이고 한데, 이 착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한테 너무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9월 4일, 9월 5일인데 아직도 검사 받으라고, 8월 15일 때문에. 응? 아직도 여기도 있네요. 9월 4일까지 검사 받으러. 지금 정신 나간 거죠. 8월 15일이면 잠복기 2주면은 잠복기도 벌써 끝났는데 검사를 왜 받습니까? 예? 정말 이거는 강제 검사 시키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리플라이로 제가 밤늦게나 새벽에 다시 왔는 이메일을 다 봅니다. 다 보고 답변 다 해드리는데, 이 사연 하나하나가 참 마음이 아프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화문 갔다 왔다는 생각으로
예? 소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힘을 내면은 정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분도 우리가 다 같이 도와드려야죠. 사목소송 당한 분은 진짜 도와드려야 됩니다.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분을요. 아내분은 그냥 한번 또 8월 15일 날 시간이 돼서 한번 왔다가 사목소송을 당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사랑제일교회는 아직도 쳐다다 놨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쳐다다 놨어요. SBS 방송국은 막 코로나 확진자 생겨도 바로 시설 폐쇄 안 하고 영업하면서, 여기는 사랑제일교회는 뭐 1년 쳐다도 놓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설 폐쇄 기준은 하루면은 다시 재개하라고 돼 있거든요. 확진자가 뭐몇 사람이나 오든 하루면은 재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아직도 가보시면 저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셔요. 아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좀, 야, 이 사연들이 막 구구절절 막, 다음에 방송할 때는 한번 그런 사연들을 좀, 제가 익명 처리해가지고 좀 한번 알려드리면 참, 좋은 분들도 많고, 좀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전 국민 고발운동에 하겠다. 이 거짓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 국민 고발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 대한민국이 불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온 대한민국이 불신 사회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커피숍도 하더라고요. 식당도 하더라고요. 근데 9시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9시까지 한다고 뭐가 다르지? 9시까지 하는 거하고 8시까지 하는 거, 10시까지 하는 거하고 뭐 바이러스가 낮에는 없고 밤에만 생깁니까? 밤 9시 이후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깁니까? 아니, 전부 다 의사들도 웃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고. 9시 이후에, 교회 예배 금지해 놓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커피숍하고 식당은 9시까지만 한다. 9시까지 하나, 10시까지 하나, 뭐 그러면 낮에는 없는 코로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부 다막 너무 불신사회가 되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연합뉴스에 교회도 안 가고 집회도 안 갔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그 집에 고3에 아예 학원비 환불해 줄 테니까 오지도 말라 그러고. 뭐, 저도 오늘 뭐, 식당 가고 커피숍 갔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마스크, 뭐, 밥 먹을 때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시 나와서 마스크 안 썼다고 막, 밥 먹을 때는 뭐, 왜 벗습니까, 그러면.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들 요즘에 막 너무 눈치 주고, 너무 막 공포 사회를 막 조성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끼리 북한처럼 그 확진자라고 막 거기에 나오면은 모르는 사람까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기사에도 있잖아요.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까지 막 전화 와서 당신 왜 코로나 걸렸냐고 막 한대요. 코로나 걸린 게뭐 죄입니까? 참, 한번 걸리고 나면 막그 사람을 막 거의 벌레 보듯이 하고, 막 직장 복귀도 잘 하기가 힘든 요즘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불신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불신 사회를. 응? 요즘에 진짜 숨 막힙니다. 숨 막. 사람들이 숨 막힌다고 한 거예요. 북한 5호 담당자처럼 숨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응?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확진자가 지금 뭐 2만 명이 되는데, 무슨, 그렇게 확진자를, 한센병, 문둥이 그러잖아요. 문둥이나 한센병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슨, 한센병 환자보다 더하다. 응?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센병 환자라도 이렇게는 취급 안 하겠다고. 예? 참. 예? 내일 오전에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방송을 좀 해달라는 약속을 해가지고요. 아, 내일 오전이 아니고 내일 오후 1시에 너하라 TV에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뭐 한번 정리하는 겸 방송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아, 병원에도 코로나 환자 오고 나면 그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들이 막 전화와 가지고 막 난리를 치. 이상해요. 그 병원에 오지도 않는 환자가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도 막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맘카페가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고. 이거 진짜 웃긴다고 사람들이. 고스톱 아니 자기 집에 불러서 친구 몇명 불러서 고스톱 쳤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울산 선거 부정했던 송철호가 고발했다. 고스톱 치다가 그 코로나 걸렸다고 고발하면 앞으로 뭐 고스톱 치는 게 죄입니까? 코로나 걸린 게 죄입니까? 고스톱 친게 죄입니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식당에 가서 밥 먹어가지고 걸리면 식당에서 밥 먹은 게 죄입니까? 아니면은 코로나 걸린 게 죄입니까? 코로나 퍼터린 국가가 죄입니까? 예?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오늘 제가 뭐 밤늦게 이렇게 집에서 좀 실시간 방송을 켰는 이유가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되게 바빴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하도 지금 의료계 파업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사 회원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국민들도 너무 궁금해하는데 우리 의사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최대재 회장이 그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전공의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배신하고 합의를 해버리냐. 그래서 합의했다는 소식 듣고 안 된다고 도장 찍지 마라고 막 하는데 장소 옮겨가면서까지 어떻게 합의를 하냐. 그것도 4대 악법 철회해야 된다고 국민들 앞에 막 얘기하다가 4대 악법 철회한 거 하나도 없고 4대 악법에 대해서 논의해준다는 말. 국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논의해준다는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말에 최소한 그건 아니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해가 도장을 찍더라도 그렇게 반대하면 젊은 후배들, 젊은 의사들, 파업하면서 목숨 걸고 있는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좀 기다려라. 우리 이해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설득을 하고 이게 대표 아닌가요? 그냥 합의할 때는 그냥 싹 가버리고 투쟁할 때는 막 목숨 바쳐서 투쟁하라고 부추기고 합의할 때는 싹 자기 혼자서 해버리고 내가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음부터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또 잘했다고 그래요. 최대집 회장 자기도 그렇고 주변의 측근들도 그렇고. 이건 절대 잘한 게 아니죠.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도리에서는 어긋난 거죠. 젊은 의사들 문재인이가 협박할 때는 젊은 의사들 싸워라. 내가 감옥 갈 테니까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해놓고는. 싸우고 있는 사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가서 비밀리에 합의해버리고,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지금 최대집 회장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국민 여러분, 뭐, 의료계 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리 됐냐. 이거는 최대집 회장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후배들은 지금 너무너무너무 분해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아셔야지 향후에 또 흐름도 또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또 밤늦게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와서도 하는 거를 조금 배워서 앞으로는 집에서도 좀 시간 날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정확한 좀 정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좀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합의된 것은 그런 졸속의 협상 과정이 있었고 내부의 동의 없이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최대 지배장의 독단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저녁에 또 이렇게 또잘 주무시고요. 제가 뭐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뭐 전화 뭐 이메일 해가지고 제가 생활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오긴 하지만 최대한 국민 여러분들이 또 용기를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들을 함께하고 또 소식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제 이메일 오늘 공개를 역시 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전화가 필요하면은 제 전화번호도 공개하겠는데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싶지만 제 전화번호를 또 공개하면 제가 생활이 너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게 어디 갔나 잠깐만요. 어디 갔지? 아, 요겁니다. 제 이메일이 요겁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고. 이렇게만 하고 또 마치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얼굴은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